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마약 사범이 마약 수사팀의 검거가 되더라도 다른 투약자 5명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면 풀려날 수도 있다는 주장 믿어지십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마약 수사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심층 취재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 즉 채무 지불 유예 선언을 했습니다. 성남시 주장에 의하면 채무액은 무려 5,400억 원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쓰였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지난 12일, 연간 예산 2조 원의 부자 도시로 불리던 경기도 성남시. 막 임기를 시작한 새 시장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걸 일시적으로 변제하거나 또는 단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불 유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최초의 지불 유예 선언 이후 성남시청 게시판은 시민들의 글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성급했다. 의회에 대해서는 거의 안중이 없는. 정치적 행위가 틀림없고요. 실질적으로 경제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라토리엄 맞습니다. 못 주잖아요. 성남시는 왜 지불 유예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67.4%. 건전하게 운영되던 재정 상태였기에 이번 선언의 배경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꼭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실제로 돈을 줄 돈이 없습니다. 갑자기 5,200억 원을 지급해야 될 시기가 즉시 또는 몇 달 안으로 갑자기 도래한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성남시가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무려 5,400억 원. 어쩌다 그렇게 큰 빚이 생긴 걸까요? 시청청사 건축 자금이 거의 1, 2년 사이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가 가장 컸다고 보죠. 정말 대책 없이 있는 돈 다 써버린 겁니다. 써서는 안 될 돈을 다 써버린 거죠. 3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성남시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본관 전체 면적은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와 같습니다. 건립 추진 당시부터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지만 공사는 강행됐고 작년 11월 완공됐습니다. 이제 모든 의식 행사를 마치고 우리는 오늘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에 올리는 신청사를 개척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용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한 총 사업비가 3,222억 원. 기초자치단체 청사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천만 인구 서울시가 새로 짓는 청사의 사업비는 2,288억. 서울의 10분의 1 규모인 100만 인구 성남시의 청사가 1,000억 원 정도 더 든 셈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아, 그러세요. 짜투리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시장실에 딸린 시장 전용 화장실. 220제곱미터의 넓은 집무실. 600석 규모의 대강당. 그리고 대규모 체력 단련실까지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방이에요. 예. 그 방이 어디 창고지. 집무실 옆 휴게실에는 컴퓨터와 운동기구, 침대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청과 함께 새로 세워진 시의회 건물에는 의원 35명의 개인 사무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청사를 건립하는 데 든 비용이 총 3천억 원. 이 돈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청사를 짓기 위한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판교 특별에 의해서 1천억을 빼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1천억을 빼왔어요. 2009년도에 2,900억 원. 이 시기가 시청사 짓는 시기와 저희는 유추해 봤을 때는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판교특별회계가 이 시청사를 지어졌다고 시청사를 짓는데 쓰였다고 저희는 유추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판교 토지 매각 비용 등이 포함돼 있던 특별회계의 일부가 판교 개발이 아닌 다른 곳에 쓰였다는 겁니다.
판교 특별회계에서 지난 4년에 걸쳐 일반 회계로 선형된 돈은 총 5,400억 원. 판교 개발 사업에 써야 할 돈과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갚아야 할 돈이 없어진 겁니다.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재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파탄을 가져올 경우라면 저희들이 우선 전용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상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상한 계획대로 갈 것이다. 시장은 기존의 상환 계획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그러니까요. 올해 1000억, 내년에 2000억, 2000억씩 갚는데요. 3000억도 부족해가지고 1000몇백억씩 계속 갖다 썼는데 갑자기 임기 끝남과 동시에 1000억을, 2000억을 갖고 1000억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걸 계획이라고 승인한 거예요? 또는 그걸 계획이라고 믿고 돈을 인출해 사용하도록 방치합니까? 그건 직무유기 맞습니다. 그러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성남시가 350억 원만 갚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연말까지는 안 받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서 우리는 일단 고맙긴 합니다. 그럼 연말 지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일단. 내년에 안 받을 겁니까? 신청사 예산안이 논의 중이던 지난 2006년. 여기서 문을 잠궈놓고 하니까 오도가도 못한 거지. 우리가 시청사 짓는 권리금에 대해서 전액 그 통과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빵빵빵 쳐갖고 내버렸죠 그냥 자기네끼리. 당시 신청사 예산안을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료실에서 문을 잠근 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성속한 의원 등 19분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 부분의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기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제청 선포합니다. 그리고 절대 해당하지 말고 나가요. 잠깐만 이거를. 당시 통과된 예산 수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나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한나라당 쪽에서는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청사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 야당의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통과를 시키셨습니까? 저희 그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죠. 단독으로 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그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어디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자꾸 저한테 묻지 마시고. 지자체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의회가 견제 기능을 되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거수기 노릇밖에 못했고요. 오히려 이제 이권 사업에 끼어들고 그 예산을 따내려고만 했었죠. 의회의 동의 아래 생긴 5,400억 원의 빚. 그런데 성남시의 연간 가용 예산은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5,400억 원은 성남시 한 가구당 145만 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 이후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역시 과도한 사업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3천억 원짜리 종합운동장이 문제였습니다. 인구 4만 5천 읍지역에 3만 5천의 메인 스타디움을 3천억 가까이 투자해서 짓는 이런 의사결정들이 너무 쉽게 처리되고 그러면서 어떤 재정에 큰 스트레스가 왔던 이런 문제가 저희 시에는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화성시는 제2의 성남시가 될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시도 종합운동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1200억이 올 한해 지불이 돼야 됩니다. 공사 비용이 내년 2월 달까지 지불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크게 오고 문제 해결점이 안 찾아지면 또 추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못 해내면 실제 그것도 또 다른 모라토리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18,000의 옹진군청은 신청사 건립에 약 300억 원을 들였습니다. 청사 건립을 위해 1인당 17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간 셈입니다. 최근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 6곳이 매년 들어오는 수입의 1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과도한 자치단체자들의 선거 공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재원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공약 사업들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재정 위기를 폭로한 성남시. 국민들은, 예를 들면 성남 시민들은 좋다고 썼죠. 뭐 왜 이리 우리가 풍족한 거야. 이러면서 이유도 모르면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바로 직전까지 쓰던 그 소비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 누가 그리길 바랐나요?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정 운영을 방만히 해도 책임을 묻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결코 남의 돈이 아닌 우리 모두가 낸 세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제2의 성남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겁니다. 마약 사범이 전과가 많아도 돈만 있으면 선처를 받거나 심지어 징역살이를 면할 수도 있다. 최근 JPD수첩에 이 같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마약 수사기관의 그릇된 관행 때문에 마약을 끊으려 노력하던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같은 제보는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박근식 PD가 취재했습니다. 마약 투여로 10여 차례 검거됐었다는 장대영 씨. 그러나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고 풀려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이랬던 경우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열 몇 번 잡혀가지고 한 8, 9번 빠져나오고 4번 정도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10억여 원을 마약에 빠져 탕진했다고 한다. 특히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구속을 피하려고 마약정보원에게 쓴 돈도 적지 않다고 했다. 돈이 있으니까 징역까지 싫다고. 그 싫어한다고 되든가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되죠. 돈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른 범죄와 달라서 폐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막 검사가 부담감이 없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나쁜 게 이 사람이 돈을 내놓음으로 해서 어떤 다른 다섯 명이 희생이 돼야 돼요. 돈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돈을 한 3천만 원이라도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때 걸리면 그냥 정보나 속여서 뭐 일 좀 하게 하는. 정보원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부산 최고의 정보원 중 한 사람이라는 서모 씨를 만났다. 저의 정보원을 잘하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 소위 말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근처하고 가격을 하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주의 친구나 내가 소개받은 사람이 좀 잡히자. 이 사람이 잡히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명 운동을 하는 거야. 마약 세계에선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여당, 그에 반해 정보원을 야당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만약 A라는 마약 투약자가 검거됐을 경우 검거된 A는 야당에게 돈을 건넨다. 야당은 A에게 마약 투약자 정보를 넘긴다. 최근엔 보통 5명의 정보를 2,500만 원에 넘긴다고 했다. 그러면 A는 이렇게 얻은 마약 사범 5명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선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부산에서 B씨가 마약 투여로 검거됐다. B씨와 친분이 있는 K씨가 한 야당과 접촉 중이라고 했다. 검거된 B씨는 마약 전과 8범으로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동생은 네. 좀 빼줄 수 있겠나? 전과가 많을 경우 더 많은 마약 투약자들을 제보해야 하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이다. 결혼 전 장 씨는 검거된 뒤 지금의 부인 최 씨를 포함한 마약 투약자들을 제보한 뒤 석방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다섯 명을 잡아넣어야 돼요. 근데 다섯 명을 잡아넣는데 그게 마약을 계속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가 걸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섯 명이 대타로가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30만 원을 내놓으면 다른 다섯 명이 만약에 내 대신 그때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면회를 왔더라 말이야. 면회를 와가지고 오빠 어? 저기 사람 돈 받고 사람을 다 빼준다는데 나한테 연락할까? 연락해라. 장 씨가 검거됐을 당시 돈을 줬다는 야당 박모 씨를 만났다. 그는 전직 검찰 마약 수사관이었다. 그 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으신 거 맞잖아요. 이른바 제가 야당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아 예. 제가 중간에서 이제 그 역할을 줬죠. 아 예. 왜냐면 저는 그때 달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면서 이제 접근해 봅니다. 제가 잘 연결될까 생각하고. 야당이 개입된 마약 수사는 검거된 마약 사범 한 명이 순식간에 다섯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된다. 한 명 집어넣는 게 아니고 다섯 명 집어넣고. 다섯 명 집어넣으면 저 공직원들도 저 앞으로 올라가고. 제 앞으로 올라가고. 다섯 명 실직은 저 앞으로 올라가고. 일석이조네요. 개정 입장에서. 그래 안 진짜 최저급여 안 계약도 있고. 다 그렇다고 보지는 말고.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무해진이 좀 많지. 대만 하나에 야당 세가 붙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야당 서모 씨는 마치 몇몇 마약 수사관들을 쥐락펴락 해온 것처럼 말했다. 실직을 했어요. 우리가 천인식이라면 지금 지금 대마식이에요. 우리한테 돈 몇십만 원, 3천 원, 5천만 원 보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보는 후보는 나라 사람들이었다. 저 비를 다 아는데.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전직 마약 수사 검사를 찾아갔다. 자기들이 뭐 승진도 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맘 먹으면 왜 성진 시켜준대? 시킬 것도 있어 아니에요. 일제 나누기간에 한 20명만 모였어. 지금 이걸 해서 아직 검사나 수사관들은 아직도 자기네가 지들이 수사를 해갖고 얘들을 잡아놨다고 생각하면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야당은 정해진 시간 안에 검거 가능한 마약 투약자를 찾아야 한다. 때문에 마약 전과자를 대상으로 함정을 파놓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마약 치료 병동에서 만난 이모 씨. 마약을 끊고 지내던 중 아는 동생을 만났다. 그 동생은 잠시 맡아두라며 필로폰과 주사기를 주었다. 물도 주고 주사기도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 몸이 허락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는 이제 말만 하지 말아 하는지. 주사를 놓았다. 그 직후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한다. 꼭 하고 한 1, 2분 상관에 검찰서 왔더라고요. 잡혀갔지요. 잡혀서 소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마약 와했노. 그래 내가 억울하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갈게요. 아, 이 마약이 와했노. 그래 할 말이 없습니다. 끊고 싶어도. 그제 마약이라는 거는 옆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 그제 끊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은 실적주의 이런 거는 결국은 마약이 취약한 놈들 마약 못 끊게 만드는 겁니다. 야당이 마약을 제공하고 수사기관이 검거하는 그런 마약 수사가 실제하는지 현직 마약 수사 반장에게 물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함정으로 하는 경우가 야당들이? 그렇죠. 협조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좀 이 그 뭐 약 좀 가져달라 이러면 판매식들이 가져다 주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함정 수사 아니거든요. 판매책이 어디로 나오라 마약 줄게 해서 형사랑 같이 나와서 잡는 게 함정 수사가 아닌가요? 네,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회 제공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도 어차피 이제 팔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마약 수사만 12년을 한 전직 경찰관 이인범 씨. 그는 야당이 벌이는 함정 수사 수법을 알려주었다. 제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노숙자들이 중국에 네.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용돈 주가지고 서로 친근해가지고 중국에 그 사람도 중국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네. 중국에서 술도 접대해가지고 공당해가지고 그걸 먹이고 네. 뭐 여자들하고 잠자게끔 해놓고 그 사람 전혀 모르는데 영문도 모르고 비행기 타고 공항에 왔는데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검거를 하는 겁니다. 야당은 당장 검거 가능한 마약 투약자가 없을 경우
이른바 퐁당이라는 수법으로 마약 사범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모르게 술이나 커피에 마약을 타서 먹인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보한다. 검거된 뒤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변과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무죄를 입증하긴 어렵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다친다 이거네. 옛날에는 술 먹다가 내가 잡혀가는 책임이면 술 먹다가 술잔에 마약 차놓고 한잔 먹고 마약 치고 이거 잡아가는데 잡아가다가 머리카락 뽑아보고 잡혀가지고 마시면 그러면 모르고 먹으러 잡혀가는 게 전가 있는 놈들은. 이인범 씨는 마약수사경찰관으로 재직 당시 하룻밤 사이 마약사범 16명을 검거한 적도 있다고 했다. 1993년엔 경찰 내 체포왕으로 선정됐었다. 1997년 그는 판매책을 검거하기 위해 마약 중독자로 위장하고 판매책과 접선했다. 그런데 판매책이 그를 의심했는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마약을 하라고 권했다. 이인범 씨는 직접 주사를 놓아달라고 했다.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됐다. 그 당시에는 사람은 뒷전이고 물건을 먼저 압수를 하고 사람이 그 마약 사범이 도망을 가든 간에 물건을 압수해서 그 물건에서 조금이라도 뺏어 투약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질 정도의 그런 뭐 중독성이 거의 가까워진 거죠. 2000년 결국 발각됐다. 경찰 옷을 벗은 그는 마약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판매도 했고 야당도 했다고 한다. 그는 야당 시절 이른바 던지기 수법도 썼다고 했다. 마약 전과자 B에게 마약 200g을 건네주었다. 가지러 올 사람이 있으니 맡아두라고 했다. 그리고 검찰에 B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B는 검거됐다. 내가 무슨 잘 아는데 그 사람이 200g을 자기가 사갈 능력도 안 되고 소재 능력도 안 되고 팔 능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주면서 가 있어라. 그럼 누구 오면 주라 라고 시켜놓고 나는 빠지쁘고 그렇게 던지기 하고 나서 얻으신 게 뭐가? 1,000만 원 아,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아, 던지기 하고? 네. 근데 이제 교수 가고 보니까 이게 던지기라는 걸 알고 근데 그때는 재판부에 항변하고 해도 그게 이제 내가 잡히면 내가 잡히면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맞다 던지기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안 잡히니까 그냥 그대로 묻혀가는 거지. 소위 퐁당 던지기 등의 수법까지 쓰이는 건 결국 수사기관의 실적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마약 수사가 지나치게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를 잘하면 그런 짓을 왜 해야 돼요? 왜 입을 따라다니는 수사를 하냐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묻는 게 입 따라다니는 수사 아니에요? 무조건 다 말려버리는 입장이세요. 수사 편의 중지 볼 때는 참 좋습니다. 한 명 잡아오면은 우리가 고구마 캐듯이 그 한 개 가지고 자꾸 캐 들어갈 수 있죠? 그 한 명 한 명에서 나가서 점수 올리고 숫자 채우는 거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치안이 근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근본적인 데서는 대책이 없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예요. 야당에게 제공할 돈이 없는 마약 사범의 경우엔 검거 이후 선처를 받기 위해 알고 지내던 마약 전과자들을 마구잡이로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니면 말고 맞으면 재수고 그럼 그게 그 상대가 설령 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만약에 당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더만은 뒤로는 마약을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오인을 하면은 제가 열심히 살아도 놈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얼마나 속상했습니다. 그로 인해가 받는 저 정신적 뭐 고통이라든지 그러고 내 상처라든지 그거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수 씨는 마약 투약으로 검거됐다 지난해 출소했다. 출소 뒤엔 일절 마약에 손대지 않았다던 그는 올 1월 26일 검찰에 연행됐다. 친구와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중이었다. 그냥 갑자기 보냈는데 놀래갖고 갑자기 놀래갖고 이게 먹고 싶어가 무슨 일로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말도 없이 검찰도 찍어다 소리도 없이 뭐 하면 재판돼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제로 차고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막았어. 막으니까 막 잡아들여갖고 한수로 채워 확 땡겨 막 김 씨는 검찰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시장에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세상이 학부모 일을 다 그가는 바람에 그래 저는 놀라가지고 일단 피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김명수 씨는 누군가 자신이 다시 마약을 한다고 검찰에 제보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날 소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로 연행되어 가던 중 부인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출소 1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연행돼 간다는데 격분했다는 부인은 당시 임신 중이었다. 너는 뭐 절대나 안 한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또 그러니까 요새는 안 돌겠습니까? 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나와갖고 이제 그 말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갔고 그 다음 날인가 하열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예 하열을 하더라고요. 심이 그치네. 심이 그 하열을 하더라고요 내가. 부인은 유사를 했다. 나이 50에 처음 본 아이였다. 여기 와서 하혈 때문에 왔다는 건 맞나요? 그렇죠. 임신 때문에 임신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치료하다가 이제 유전이 됐지. 그런데 일주일 뒤 검찰이 다시 김 씨를 찾아왔다. 병실에 오고 이제 몸조리 하는데 또 영장도 들고 왔더라고요. 영장을요. 영장 들어왔고 또 뭐 충격을 또 받았지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마음 이제 얼굴도 새파래지고 그래 뭐 겁이 나고 이제 화장실 들어갔더라고요. 다시 검찰에 갔다. 모발 검사와 소변 검사를 했다. 다시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그리고 4개월 뒤인 지난 5월 검찰은 이번엔 경찰을 김명수 씨에게 보냈다. 김 씨는 다시 모발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직후 부인은 집을 나가버렸다. 계속 수상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안 그랬으면 그걸 보따리 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사람 보사도 내 집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까? 김 씨 부부는 임신을 확인하고 아기 신발부터 샀다고 한다. 혼자 남은 그는 신발을 아직 못 버리고 있었다. 계속 술을 먹고 살고. 이사 끌려고 우리가 자꾸 이사 끌려니까 숙제 안 무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우리 마약을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안 했습니까? 오랫동안 압력해왔다는 한 야당이 수사관들이 비리를 다 알고 있고 불면 다 날아갈 것이라고 한 말이 꼭 허풍 같다 보이진 않아 안타깝습니다. 박근식 PD, 마약 수사와 관련한 제보 중에는 검찰에 자수하러 왔다가 구타를 당했다 이런 주장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26일 최주명 씨는 자수를 한 직후 폭행 사건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검찰이 정해놓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수기간에 부산지검에 갔다가 한 마약사범이 수사관들에게 구타를 당했고 수술까지 받았다는 제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40살의 최주명 씨가 자살했다. 마약 중독자였던 최 씨는 목을 매 숨졌다. 사망 당시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가 자살한 최 씨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최근 부산구치소에서 온 편지 때문이었다. 마약사범으로 검거돼 복역 중인 김모 씨가 보내온 편지였다. 작년 6월경 최주명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심한 자책감에 부산지검 104호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들은 최주명을 자수로 인정하지 않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다리 근육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김모 씨는 최주명 씨가 검찰에 자수하러 갔을 당시 동행했다고 한다. 우리는 부산구치소에서 김모 씨를 접견했다. 검찰들한테 차로 차가 내려왔었습니다. 마약 자수기간에 이제 나한테 차로 왔다고 제가 이걸 마약을 했다고 자수기간에겠다 이래 아버지. 해마다 4월에서 6월까지 석 달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이다. 검찰은 이 기간에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했었다.
최주명 씨가 자수하러 부산지검에 간 것은 지난해 5월 26일. 자수하러 온 최 씨에게 검찰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웠고 그 일로 최 씨와 수사관들 사이에 승강이가 있은 뒤 세 명의 수사관들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것이 김모 씨의 주장이다. 그리고 며칠 뒤 김모 씨는 최주명 씨를 부산 시내에서 만났다고 했다. 최 씨가 실제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는 최 씨를 기억하고 있었다. MRI 찍었다. MRI 찍어보니까 안에 피가 많이 차가있더라고요. 아, 피가요? 네. 그래서 뭐 혈종을 찍어있죠. 맞아서 생길 수 있어요. 100% 확신은 못하지. 내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신을 못하는데 맞아서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뭐 몽둥이나 뭐 바로 걷어 차있다든지 뭐 그래서 생길 수가 엄청 많아요. 최주명 씨가 자수를 하러 갔다가 구타를 당했다는 곳은 부산지검 104호 검사실이다. 당시 담당 검사는 현재 다른 지검으로 전근을 갔다. 한 마약 수사 관련 세미나에서 해당 검사를 만났다. 어깨 상처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자수는 맞죠. 해당 검사는 공식 절차를 밟아 인터뷰를 요청하라고 했다. 최 씨를 구타했다는 수사관들에게도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몰라봅니다. 그 작년 6월에 있습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했었던 한 직원을 만날 수 있었다. 아마 검사 내부에서 아주 좀 소문이 크게 났던 거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자수를 하러 왔던 그 상황이었다는 걸 저도 들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나치게 이제 강압적으로 제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폭력도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많이 다쳐서 그 사람이 상당히 억울해했다라는 아마 그런 얘기 정도. 그런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나 좀 당시 부산지검 안에서 좀 그냥 일반 직원들은 다 알았다고 안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알 정도만 되니까 저도 뭐 일반 수사관이었으니까. 부산지검은 자수한 최주명 씨를 이튿날 부곡병원으로 보냈다. 부곡병원은 마약류 중독자 등을 전문 치료하는 곳이다. 검찰은 자수하거나 검거된 마약 사범 중 일부를 이곳에서 무료로 치료받게 한다. 그런데 병원 관계자는 검찰이 자수한 최 씨를 바로 병원에 보낸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한다. 이례적으로 빨리 왔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잡히고 이틈 아니었던데? 그 시기 안 봐주거든요, 제가 알려도. 그럼 좀 한두 번 봤습니까? 제가 몇백 명을 봤는데. 5월 26일 날 검찰에 자수했고 네. 5월 17일 하루 만에 병원에 보내줬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 같으면. 왜냐하면 잡혔으면 검찰에서 보름 있잖아요. 또한 검찰은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와 최 씨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아했다고 했다. 검찰에서 먼저 전화 왔지 않습니까? 혹시 괜찮으냐고 전화 왔는데 우리 무슨 소리 하냐고. 그다음에 수사관이냐. 목요일날 3시 30분에 전화 왔네. 수사관이 전화 온. 환자 상태에 대해서 묻고 환자가 외출을 요구하거나 미심쩍은 행동을 하면 연락달라고 전화번호 알려줘. 병원 관계자는 최주명 씨에게서 검찰에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허벅지 상처도 직접 봤다고 했다. 이분한테 하고 울지 울지 되니까 다리가 이렇더라고요.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완전 역시 부었던 데까지. 검사는 일부 마약 사범에게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뒤 병원에 보낸다. 그런데 최 씨의 경우 기소 유예 처분도 없이 하루 만에 병원에 보냈다. 최 씨는 전과가 있는 마약 사범이다. 검찰은 그런 그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도 안 한 채 병원에 보낸 것이다. 우리는 전직 마약 수사 검사에게 자수한 마약 사범을 기소 유예 처분 없이 병원에 보낼 수 있는지 물었다. 들어온 다음 날 이제 보건병원을 데려갔거든요. 병원에서 와서? 그거 가능하죠. 그 치료 가면 할 때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는. 그게 아니라면요. 그게 아닌 게 어떻게 검찰에서 거기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어떤 처분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행정행위니까. 처분이 없어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안 됐을 거예요. 처분이 없이 갔다면 이건 안 됐을 거예요. 사건 말아먹은 거지 이거는.
생전에 최 씨는 처분 없이 병원에 갔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7월 14일 자수한 최 씨에 대한 구타 의혹 등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공문은 어떻게 됐는지요? 위에서 그 지시하시기를 그 답변할 성격이 못 된다라고 하시고 이제 그 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약사범이 부곡병원에 입원하면 기본 2개월간 임의 퇴원할 수 없다. 최주명 씨는 스스로 부곡병원에 돌아오지 않았고 검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수술까지 다리 치료를 받는데 좀 더 외박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사정을 한다 자기들한테 참작을 좀 해달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참작을 해주지 그걸 내가 돌아나 말할 것도 아니고. 최 씨의 지인들은 차라리 그때 검찰이 그를 구속했다면 자살까진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병원을 나간 최 씨는 결국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그러다 결국 모텔방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네. 자수를 하러 검찰을 제 발로 찾아간 사람이 부상을 입고 나왔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자살까지 했는데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 PD. 검찰이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으니 참 답답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담당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이 검찰청사 안에서 부상을 입은 일입니다. 끝까지 어떤 해명조차 하지 않는 점은 국민의 검찰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 PD. 그런데 검찰이 자수한 최주명 씨를 조사 하루 만에 병원에 보낸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어떤 경우에 마약 사범을 병원으로 보내게 됩니까? 네, 주로 초범이나 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이 대상이라고는 하는데 실제 병원에 가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만난 마약 전과자들 중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 한번 받아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특혜 중에 특혜라고 했습니다. 마약사범 황태진 씨가 검거된 직후의 사진이다. 황 씨는 지난해 3월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에서 치아 6개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눈썹 아래 근봉합 수술까지 받았다. 도망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한 5-600m를 갔다가 뛰었는데 숨이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넘어졌는데 뛰다가 넘어졌다가 발등을 탁 치니까 힘이 없으니까 딱 넘어졌대요. 넘어져가지고 네, 넘어졌는데 얼굴 갖다가 탁 차더래요. 얼굴 쪽 입쪽을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저한테 안 하고 이 그냥 앉은 상태에서 그냥 한 세네 차례를 갔다가 발로 차였다더라고요. 어디? 얼굴을요, 얼굴만. 경찰은 황 씨가 도주 중 넘어지면서 입은 부상이라고 했다. 서라 하는 와중에 제가 갑자기 딱 서가지고 주머니에 잠바를 입고 있었거든요. 허리 출동에 손이 딱 들어갔어요. 뭐 칼이 나온다든지 뭐 흉기가 그런다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단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 다리 들어가고 이제 바닥에 눕혔어요. 눕혀자마자 바로 제가 이제 이 수색을 다 했어요. 몸수색을. 뭐 기로폰이 있는지 그다음에 흉기가 있는지 제일 먼저 본건 솔직히 칼입니다. 칼이냐 막 때리니까 이제 칼은 안 나오고 라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라이터 하나 나오면 그게 답니다. 경찰 측에선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 900만 원을 모아 황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황 씨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했다. 다친 부분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버지가 돈을 주시니까 아무 돌아가라 할게 못 보고 지원을 줬는데 아저씨는 만약에 뭐 제가 뭐 다했다고 이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돈을 주는데 돈 안 준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거 당시 입은 부상 때문에 황 씨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부곡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지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병원비, 치료비, 그다음에 병원 보내주면은 사실은 제가 급사원 때 부탁은 안 했습니다. 급사원 뭐 이런 사정이니까 들어주시면 좀 해주십시오. 검거된 마약 사범들 대부분이 교도소보다 병원을 원한다. 그들 중엔 진심으로 치료를 원하는 이들도 있다. 병원과 교도소, 그 결정은 전적으로 검사의 몫이다. 어떤 경우에 보내줍니까, 그럼? 아, 초범일 때. 그것도 자극 좀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이 걸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극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병원 가는 거 그거 큰일이에요. 그 뭐, 전례들이 당연히 뭐 수용시설이 없어서 우리를 구치소에 보낸다고요? 천만해요. 병원에 안 보내줘요. 누구가 아무나 못 가요. 예, 상상 외에요. 절대 안 돼. 검사를 보내줘요. 특혜야, 그런 특혜를 입어 병원에 보내진 마약 사범들에게 재활 의지가 있을 리 만무하다. 병원 내에서도 소란을 일으키기 일쑤라고 한다. 검찰에서 치료부를 보냈는데 자기는 치료받을 의지도 없는데 일단은 수사 협조를 좀 많이 잡아줬는데 그래도 보상으로 이제 치료보고 보내는 게 어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와서 치료받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빨리 나가고 싶고 뭐 일 보고 싶고 막 치료에는 관심이 없지.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판매책을 제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가장 먼저 검거돼야 할 이들은 역시 판매책들이다. 구치소에 가보면은 네. 방 안에 거의 뭐 90%가 투약사고 판매자는 10%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판매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판매자는 이제 작업을 해주고 나가는 거죠. 나오고 나면은 그 판매자 또 판매를 하면은 또 새로운 투약자 생기고 계속 그런 창출이 되는 겁니다. 반면 치료가 우선돼야 할 대부분의 단순 투약자들은 교도소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새로운 망을 익혀 더 큰 범죄의 세계에 들어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오히려 그 교도소 그 재소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새로이 마약 그 뭐 공급책을 소개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놓으면 더욱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또 하나의 그 안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투약자들은 철저한 치료를 통해서 이것을 그 이 끊어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른바 작업도 없이 부곡병원에 올 수 있었다는 정 씨. 전과가 있는데도 검사가 그의 재활 의지를 받아들여줬다고 한다. 검사가 인간대로 해주고 그리고 치료를 받게끔 이렇게 선처를 해주고 또 그러니까 좀 어떤 고맙다는 느낌이 드시죠? 아, 그럼요. 대전 지금 검사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번에는 치료를 해보는데 다음에 또 마약을 하고 가중 처벌을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사가 한번 기소유예 처분으로 병원을 한번 보내주고 치료를 해본 다음에 아, 이 사람 치료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감금해도 그 사람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처음 접했을 때의 쾌감이 몸과 뇌리에 각인돼 지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마약이다.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마약 중독은 지속적인 치료만 이뤄져도 중독 행위를 개선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치료 없는 단속은 재범률만 높일 뿐이다. 우리나라 마약 투약자는 현재 약 10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 박근식 PD. 현재 마약 사범을 병원에 보내고 안 보내고를 전적으로 검사가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현재 수사 협조 여부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병원을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도 마약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약 투약자를 병원에 보낼지 수감할지 그 판단을 법원이 하자는 것입니다. 네, 박근식 PD 수고했습니다. 국내 마약 투약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마약 관련 의학계의 추정 통계는 놀랍습니다. 1, 2년 수감 생활을 하다 석방될 날이 다가오면 나가서 다시 마약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부곡 정신병원과 같은 마약 치료 거점 병원들을 더 늘려서 마약 사범의 치료 재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마약 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현재의 수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